지금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이 공안주의 위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 특히 강승규 전 의원, 성인환 전 의원이 나오시면서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저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표하려고 했던 그 기자회견 한번 그 보도판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21일 월요일 1시 30분에 내서 선관위의 그렇게 불법적인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발로 맞서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지금 보이실 텐데요. 잘 보입니다. 예. 사전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직인을 인쇄 날인한 이제 사전투표용지가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지금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인쇄 날인환.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예. 법에 의하면 좌측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투표용지가 인쇄돼서 나오면 제일 위에 대통령 선거 투표하고 네모난 청인이 찍히죠. 예. 그러니까 그 선거구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인 이런 도장이 찍히고 1, 2, 3, 4, 5, 5, 6 해서 쭉 후보들 정당과 이름이 나오고 기표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단에는 QR코드, 우측에는 QR코드, 좌측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인 확인란이 빈칸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투표자의 신분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이 그 투표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들고 땅 찍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유효한 정규의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김영철 장관님,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흰 백지 상태로 나왔을 때, 사전투표 용지가 나왔을 때 이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투표 관리관이 사인, 개인 도장을 가지고 땅하고 찍는다는 것은 이 투표지는 진본입니다라는 부분을 확정해 주는 일종의 법률적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없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리고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자는 책임을 져야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우측 X표 친 것처럼 위에 청인이 찍혀 나오고 쭉 밑에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 확인란에 이미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찍을 그 권한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도장도 옥련 이동 투표관리관 사전.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도장이 아니고요. 직인이라고 하는 거죠. 관인에는 청인과 직인이 있죠. 청인은 관청의 이름을 나타내는 도장이고요. 직인은 그 공무원 또는 그 사람의 직책을 나타내는 도장이거든요. 그 위아래가 다 관인을 찍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자유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거고,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똑같은 투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묻지 않습니까? 이게 공산당 선거하고 뭐가 다르노? 공산당 선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뭐 선관위법 가지고 뭐 운운할 테니까 공산당 선거하고 뭐가 다르노? 누가 한번 봐라. 경상도 말로. 이게 뭐가 다르노 인장?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가지고 이 투표 사전투표 용지는 진본입니다라는 것을 찍는 법률적 절차가 분명하게 법규에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중앙선관위의 권한으로 투표관리관의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이건 계속 해 대단히 주시죠. 심각한, 대단히 예. 심각한 엄청나게 거고요. 심각한 일이네요. 사실은 저 우측에 있는 QR코드도 거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도장도 못하는 마당에 QR코드가 되겠습니까? 예. QR코드는 나중에 정권 교체 후에 우리가 나중에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자, 그럼 이거는 한번 보시죠. 김영철 장군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모처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의 투표자가 한 2천만 명 가까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냥 2천만 장 찍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그냥 끝내지 뭐 하려고 그냥 국민들은 그냥 힘들게 당일 투표하시오, 사전투표하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소장을 작성하느라고 모인 윤 후보의 동기들, 대학 동기들이 아주 혀를 끌끌 차면서 이거는 정말 역사상 보기 드문 악법이라고, 악법이야. 법은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규칙이나 막 이런 걸로 막 꼬아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성토를, 아주 대단한 성토장이었습니다. 그 뭐 성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식들 노예가 다들 몸살이고 그냥 입 조심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격하게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데 중국 공산당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의 진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에 규정된 대로 안 하고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응?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게 중국 공산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예, 그 또 다음 번으로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안 넘어간 참. 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한번 예, 다음 예, 한 번씩 이렇게 해도 한번 해가지고 아, 예.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해야 되구나.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무산되긴 했지만 2월 20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따르지 않고 상구 대선을 치르겠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요 두 번째 페이지는 바로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이 아니고 그 직인이 인쇄날인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공직선거법, 이게 가장 선거에 있어서는 모법이 되겠죠. 158조 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사전투표용지에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찍을 수 있다가 아니라 찍는답니다. 머스트항이죠. 반드시 찍어야 되는데 그 하위 규칙에 규칙은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서 법제처를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지만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법의 정신을 벗어나면 그 규칙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니 우리가 법을 뭐 전문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법기술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우선되고 헌법 밑에 법이 있고 뭐 법인 밑에 그다음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네,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참. 자,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은 제84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법률을 위반한 거죠.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행태는 우선 첫 번째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 개인의 도장이 아니라 직인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직인마저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인쇄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공 박사님 그 도장을 말입니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본투표도 마찬가지고 이 투표관리관들의 도장을 일괄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듭니다. 예. 만들고 사전투표 같으면은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해서 바로 인쇄로 하고 또 본투표 같으면 나눠줘서 도장을 찍게 하고 다시 회수해서 모든 도장을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도장 하나가 이 투표용지가 완전 무결한 거다. 즉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 투표지가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보면 인감 도장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네요. 내 인감 도장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인감 도장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집 다 날아가죠. 나 참.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래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 용기가 정말 정말 가상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 일요일과 월요일 그 밤을 지내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 국민의힘은 역시 웰빙 정당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959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죠. 지금 대한민국 나라 먹는데 서울법대 이름이 안 들어간 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권영세 씨도 1959년생으로 서울법대를 나왔죠. 권영세 의원도 용산구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기 때문에 거의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예. 총득표율 0.8%로 기사회생한 경우거든요. 김기현 씨는 뭐 울산시장에서 당일투표 사전투표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뭐 결과를 분석해서 다 방송으로 내보냈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하고 관계가 끌어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뭐 어떻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망한 것 같아요 나라가 정치인이라고 해야 뭐 황교안 씨가 앞장서고 민경욱 씨가 앞장서고 뭐 박대출 의원 같은 분들이 입법안을 한번 내고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성명서 한 장 정도 낼 수가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부패한 그런 정당이 돼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청구될 수 있는 비용 청구서라는 것이 저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 뭐 돈으로 측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 권력이 이 제어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참주 정치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예. 참주 정치하에 사는 거죠. 개성이 강한 대통령이 되면 그게 참주 정치가 될 거라고요. 침이 명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데가 바짝 엎드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또 시행하겠죠. 예. 나라 개판이 되겠죠. 뭐. 예. 식무하러 밖에 나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산 의약품이 불쪽해가지고 재외 공포들의 의약품을 보내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 별로 개의치 않은 거죠.